우리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는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풍랑 가운데서도, 태풍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나를 믿어라. 나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구를 깨뜨려서 없앨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아직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니? 이렇게 아마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그 큰 능력의 주님, 능력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